1라운드 파이 김세영 비슷한 위치. 네. 퍼스트 컷 지역으로 보여지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김세영 1라운드 파이 김세영 4번홀 버디 퍼십니다. 잡아냅니다. 예. 상대 이미정 선수와 박민지 선수의 캐디들이 비슷한 라인에 있다 보니까 김세영 선수가 퍼트를 하자마자 라인을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. 많은 팬들에게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. 유틸리티 클럽으로 세컨샷을 했는데요. 네. 아, 좋습니다. 역시나 뭐 김세영 선수답게 시원시원하게. 네. 네, 네. 버디 성공. 김세영 오늘 경기 세 번째 버디를 기록을 했습니다. 아, 들어가요. 김세영이 돌아왔습니다. 여섯 홀 동안 네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 예. 그린 적중률 91%의 김세영. 김세영도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김세영 네. 버디퍼 성공. 김세영 선수도 후반 첫 번째 버디 12번 홀에서 잡아냈습니다. 이어서 김세영 선수 아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약간의 또 뒷바람도 있었는데 네 약간 오른쪽에서 불어주는 뒷바람이 있는데 그린 적중률이 낮으면 평균 퍼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. 아 이게 빠지네요. 김세영 선수의 버디 퍼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. 뭔가 오늘 경기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김세영. 200m지만 지금 뒷핀이기 때문에 그린 초입까지 170m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투혼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김세영 선수의 두 번째 샷 보시죠. 탄도가 훨씬 높았죠? 예. 많이 도망가지는 않을 텐데요. 아 좋습니다. 네. 역시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. 4선으로 놓여있는 능선을 넘겨쳐야 되는 쉽지 않은 퍼트인데요. 김세영 이글 퍼십니다. 자 우선 마운드는 넘었는데요. 네 잘 쳤습니다. 박규린 선수가 미스샷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홀에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 네, 이번 홀에서 세 선수 모두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예, 김세영 선수 두 홀 연속 버디.